지하스님하고 만나게 됐던 인연을 잠시 듣고 싶네요. 예. 8살 때 이제 우리 집이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형제들이 이제 흩어진 거죠. 삼촌들 집에 한 명씩 흩어져 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제일 먼저 한몇달 있다가 이제 절로 들어간 거죠. 예. 아니 이제 그때는 다른 절로 우리 외할머니가 이제 이렇게 외할머니께서 이렇게 다리를 놔주셨군요. 아. 그래가지고 함양 보림사에서도 있었고 영산 스님 주재하실 때 그리고 뭐 비구니 스님 절에도 갔다가 이제 여기저기 막 옮겨 다니는 시절이었어요. 그렇게 흘러흘러다가 이제 저기 지리산 영원사에 가게 됐어요. 석주 큰스님 계실 때인데 가보니까 초가집에 진짜 혼자 계시는 노보살님, 공양지보살님하고 거기서 이제 제 바로 밑에 막내가 있었는데 걔는 이제 몇년 헤어졌다가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 애를.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가지고 4살 차이인데 둘이 이제 만나서 거기서부터 이제 의지를 같이 하고. 절에서 같이 크게 되는 겨울을 보내고 있으니까 우리 연사 스님이 실상사 주지로 처음 오신 거예요. 그 오셨는데 이제 그 절에 뭐 아무도 없으니까 그 이제 외할머니 소식을 듣고 거기 있으면 학교를 못 다닌다. 그러니까 일단 내려보내면 학교를 보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약사전에서 일주일 애들 한 둘이 있으면 좋겠다고 그 약사전에서 기도하고 청무원 올라가신 그날 저녁에 우리 둘이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께서는 이제 일주일 기도한 그 우리가 영험 있는 아이들이 온 거죠. 약사전에서 기도하는 게 초등학생인 거잖아요. 그때 뭐 그렇게 해서 은사 스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스님한테는 우리 하림 스님한테는 지하 스님이 이제 애들 학교 보내야 되니까 좀 내려보내시오 했는데 그게 어떤 면에 아버지 역할을 해주신 거다. 그렇죠? 그때 이제 그때부터 온전히 의지를 하게 제가 이제 됐군요. 거기서 한 1년 정도 2학기부터 다녀야 되니까 1학기 때는 노는 거죠, 이제. 절에서 뭐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연불 다 하고 막 아, 예불 다 하고 도량서 했어요? 하고 어, 그랬어요? 절에 뭐 스님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의사 공양기 스님은 보살님 청문회 계시고. 가셔야 되고 아, 그때부터 이미 그냥 행자면서 부전 스님의 주지에 그냥 초등학교 3학년이 다 살았네, 소임을. 공덕이 대단하셔가지고 지금 오늘의 우리 하림 스님이 계시는 거군요. 그 연불은 이제 고우의 영원사에서 배우게 됐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또 이제 자존감이 사실은 많이 낮아졌었잖아요. 여기저기 뭐 어찌 보면 쫓겨다닌 거니까 의사 스님이 이제 절에 자주 못 계시니까 이제 거기 산내에 그 터미널에 내려서 제가 마중을 갔는데 이제 논길을 이제 쭉 걸어오면서 스님하고 같이. 어떻게 이제 절은 잘 돌보고 있냐 뭐 어떻게 그런 질문 하나가 또 저한테 제가 자존감이 확 커지는 아, 이큰 집을 내가 지켜야 되는 주인이니까. 아, 참 그런 질문 하나가 그러니까 한 아이를 키워줄 수 이렇게 있다. 확 크게도 하는구나. 그럼 그때 이제 스님이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새벽 예불, 부처님을 시봉한 거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이미 시봉을 했거든요. 그때 그 연불, 뭐 이렇게 새벽 종송할 때뭐 기억나요? 아이 나죠. 제가 연불을 좋아하는 게 그때부터 좋아했어요. 그 전에 영원사 있을 때 거기도 노스님하고 뭐 우리밖에 없으니까 그 새벽 우리가 종송을 이제 새벽 도량석하고 종송을 하는데 한 가락 그 해보세요. 도량석을 하면 그 제가 이 산의 주인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그 그러네. 기운
그 제 연부를 하는 그 소리가 너무 감동인 좋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취해가지고 제 연불 소리에 제가 늘 내가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제 연불이 제가 듣기에 나 지금 듣고 싶다. 자, 종 앞에 앉았어요. 지금 종 앞에 앉았어요. 자, 종성을 한다. 해볼까요? 네. 원찬종성변법계 처리유암실계명 삼도 일체 중생 성정가 아 마치 한 편의 그 이렇게 스크린 속으로 들어가서 영화가 쫙 스크린에 펼쳐진 것처럼 초등학교 5학년 그 남자아이가 소년이 칼바람이 불어오는 그 텐마루의 종 앞에 앉아갖고 연부를 하면서 공양 올렸겠구나 생각이 또 내가 감동해가지고 참 너무 좋으네. 예, 네, 그 옛날로 돌아온 것 생각해 보니까 저도 좋네요. 아, 나도 그 새벽 종성할 때 그 나오잖아요. 10조 9만 5,048자, 1승 원교 대방광골 화엄경, 이 줄이 나오잖아? 내가 그때, 화엄경이 뭔지를 전혀 모를 때니까, 배우지도 않았을 때잖아요. 야, 무슨 화엄경이라는 경이 10조 9만 5,048자? 1조도 아니고 10조나 넘는 구절, 이걸로 글자로 쓰여진 책이라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때 그 상상이 가지 않는 수치. 그게 우선 떠오르고, 난 새벽 이제 종송에 이렇게 쇠치면서, 나도 막 그 아침에 예불 올라가 연불 하고 이걸 좋아해가지고, 도량석도 내가 해야 되고, 도량석 끝나면 이제 형님이, 사형 스님이 그 종 앞에 앉아있으면 저걸 내가 가서 해야 되는데 싶어가지고, 이걸 허는지 마는지 빨리빨리 얼른 하고, 예불 끝나고 목탁 갖다 놓고 막 슬라이딩 하듯이 가서 종방망이 탁 뺏어가지고 원차종성 변법계 그 의미도 뜻도 몰랐지만 이제 은사스님을 통해서 연불에 대한 그 해석을 듣고 이 종소리가 멀리 법계에 퍼져서 그리고 이제 처리유암 실계명 깜깜한 처리산으로 둘러싸여진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 밝게 예, 빛이 나는 광명, 예, 빛이 나고, 또 삼도이고 파도산, 그러면 이제 지옥아기 축생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중생들 다 제도되어지고, 칼산 바위가 다 허물어지고, 뭐 이제 이런 내용이 쭉 나오잖아 하면서 뭐 일체 중생 성정각 다 같이 정각을 이루어집니다. 그럼 그냥 이 가슴이 막 벅차올라가지고 네, 내가 스스로. 맞아요. 막 그 연불하면서도 울컥울컥 그 왜 그런 연불을 할 때 그 연불이 나에게 그렇게 울컥울컥거리고 눈물이 났던지 그리고 내가 이제 가장 그 연불하면서 눈물 흘렸던 대목이 오종대은 명심불가 가간기소 구강지은 생양구로 부모지은 유통정법 사장지은 사사공양 단월지은 탕마상성 붕우지은 거기서 이제 국가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고 부모님의 은혜, 정법으로 인도해 주신 스승님의 은혜, 시조 단월들의 은혜
그때 당시에는 시주자들의 은혜가 뭔진 잘 몰랐어요. 이제 세월 가면서 노스님과 은사스님과 어른스님들께서 시주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라. 물건 하나도 아껴 써야 된다. 시주자들이 한 푼 한 푼 번 돈을 공양 올린 거니 콩나물 대가리 하나도 버리면 안 된다. 늘 그때 이제 들은 거죠. 실제 막 씻어 먹었어요. 예, 우리도 막 저 떠내러 가잖아. 그 주소 와서 콩나물로 한 거 주소 와서 닦아갖고 먹어야 됐고. 그리고 이제 서로 탁마하는 도반들, 탁마상성 붕우지은 친구, 벗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붙은 그 당가위보 유차연불. 바로 마땅히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 연불 바로 올립니다. 이 말에 내가 울컥이라고. 이 다섯 가지 은혜를 갚기 위하여 내가 이 오늘의 연불을 공양 올립니다. 이 말 한 번 하면서 내가 혼자 흐느끼고 흐느끼면서 종 치고 스님 지금 얘기 듣다 보니 아유 참 그 생각이 나면서